그래서 도련님 방으로 가 계세요. 가온 도련님은 도련님 모시러 왔구나. 김도주의 표현대로 우아하고 상냥하구나. 물기도 안 닿고 왜 이러고 있어? 어, 봐봐. 아, 칼로 제대로 만들어봐야겠다. 한못에 내동댕이 쳐지고 기죽어 있는 줄 알았더니. 한두 번질 때야 기죽고 창피할 여유가 있지. 깔끔하게 다림질한 옷이 아니면 입지도 않던 도련님이 여유가 없긴 없나 보네. 아, 나 너무 더럽네. 이번 싸움 네가 너무 급했다. 싸움은 일종의 밀고 당기기야. 좋은 충고 감사합니다, 스승님. 어디 가? 뭐 옷 갈아입고 씻어야지. 모시러 왔구나. 가지 마. 방에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. 그냥 내가 가서 갈아입으면 되는데? 바보 같은 짓이네. 무더기. 왜? 앉아. 아이고, 네 신발 다 젖었는데. 일어나게 물에는 왜 따라 들어와? 여기 넌 너무 바보같이 일을 열심히 해. 걱정 마. 다쳤네. 여덟 날을 싸웠는데. 또 어딜 다쳤는데? 앞으로 더 다쳐야 되는데 뭐. 충분히 다쳐줘야지. 바로 와서 갈아 신어.